전문가의 시선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대표님 오늘 시장의 뭐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주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국제 해상 물류 운임이 좀 상승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뭐 전일에도 강세를 좀 보인 부분이었는데, 일단은 뭐 철강석이라든가 석탄, 뭐 곡물 등에 좀 실어나는 벌크선 운임이 그 바틱 운임 지수죠. 이게 이제 상승한 그런 흐름에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. 특히 이제 브라질과 철강석 물동량이 좀 늘고, 그다음 유럽에 호주산 석탄 구매가 좀 확대가 되면서 대형선 중심으로 해서의 운임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뭐 조선주까지도 좀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해운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며칠 동안 지금 주가가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, 그래서 만약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 하면 이제 분봉을 좀 보시고 좀 대응을 좀 하셔서 짧게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일단 차트를 볼 때는 분봉을 봐야 되고 짧게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게 이제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. 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이라든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서 좀 더디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요. 우리 눈에 띄게 뭐 상승세 나오지 않고 있는데, 그동안에 이제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었던 백화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, 특히 지금 관점에서 현대백화점을 조금 유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이 백화점들의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,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쪽에서 이제 골프라든가 그다음 해외 명품 아웃도 그다음에 여성 패션, 남성 패션 등 전년 동기에서 골고루 지금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,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MZ 세대들을 좀 겨냥을 해가지고 뭐 더 현대 여의도죠 이쪽에서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. 그래서 수시적으로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연결 기준에서 매출액이 9,343억, 전년 동기에서 36.76% 좀 상승한 부분이고, 그다음에 영업이익까지는 480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에서 36.73%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. 손익 같은 경우도 754억 정도 나오면서 35.05%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리오프닝에서 백화점이라든가 그다음 화장품들이 오늘 이제 LG 상황 건강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, 그 외에도 화장품들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백화점과 화장품도 같이 연계해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이런 백화점 쪽에서 화장품 매출이 같이 좀 동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 하면 한 3거래일 정도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 7만 6천 원 정도까지 해서 살짝 늘리는 그런 구간에서의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, 목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8만 7천 원, 2차적으로 9만 7천 원 잡으시고요. 손절은 7만 3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현대백화점은 저희가 또 어제 브리핑을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. 막상 좀 열어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더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, 어제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빠지지 않고 오히려 0.6%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보다 조금 더 눌림목을 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